도장변하다다. 짜잔. 예비 탄플. 탄플 나왔으면은 괜찮은 것 같아. 보스도 변신 로봇이고. 시작부터 도갑진 탈출했죠. 그게 탄플인 게 문제지만. 냉도까지 주시겠다. 안쓸 건데, 능지 쓸 건데. 걔도? 아니 물음표에 욕심 좀더 내볼까? 아이 욕심 부리자마자 응징당하네. 벤사 신경. 그러면 이제 걔도 벤사 신경 강화 때리고 어디서 전략가 하나 세배우면. 냄새가 난다. 여기로 갈지 고민되네요. 상점 가서 확정적으로 하나 제거하는 게 낫겠죠. 이건 제거다. 대단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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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능치. 능치 떡락. 고스트 됐다. 아이고 탈출구까지. 이거 대단원 빌드업 맞지? 젠장. 주판? 주판은 너무 김칫국이겠지? 킹판. 아직 순환도 안 되는데 너무 주판 너무 후반 리턴인데 거의 사막 보스 이때 가서 죽으면 끝이야. 발놀림 있으면 끝나는데 주판을 왜 쓰죠?
능치 돌아간다. 어서 오세요. 배신 맹독. 다 필요 없다. 나는 능숙하다. 다리 꺾기. 님들 베타에서 다리 꺾기 상향됨. 데미지 1 정도 그러나요? 네. 딱 1호를 찾아. 와, 무료 금강저. 이걸 만든다고? 아, 그깟 퍼펙트가 말하고 포션이 더 중요하죠. 제과자 아들 빠따죠. 빠따레 날린 포벨 석상 제거 상점. 상점 물음표. 상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 가자. 초커각. 완전한 사망각 아닙니까? 아, 이걸 맞네. 맞으면 능지가 헐. 다 괜찮은 거 아닌가? 그때 궤도 두 장 넣어보니까 맨날 궤도끼리 난리 부르스 주던데. 개빡침 진짜. 괜찮스. 궤도 세 장을 넣으면 궤도 세 장이 같이 잡히겠죠? 이미 싸늘하게. 아이고, 중성자님. 와, 공회전.
아이, 중성자님 반갑습니다. 와, 중성자. 저거 왔구나. 우와, 개구공신. 다꺼풀니 교살. 다 필요 없지. 전략가 되는 아저씨가 멤버십 사고 제거 가능. 이제 성직자 나와서 사람 빡치게 함. 마음에 드는 베타 일러 많습니다. 저거 빨리 잡아야 돼. 파충류 주술사입니다. 야야, 저거 잡어. 아, 제발. 죽었나? 사실 선택받은 자가 지금 덱에서 제일 무섭지 않나? 아이, 카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싸, 1000원 벌었다. 다리 걸기. 전략가. 에이, 똥겜. 아, 뭐야, 안 받아, 꺼져. 치워. 강화할 게 딱히 없긴 하네. 무력화 템플 정도? 템플. 아드? 근데 아드는 지금 전략가 나올 때까지만 필요한데. 일단 전략가가 없으니까 강화를 해놓는 게 맞겠죠? 으아! 아니, 미친. 야, 에임. 내 16딜. 야, 이거. 아, 나, 잠깐만. 그래도 전략가 떴다.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전략가 데모 버전 무료 다운로드. 스네골 발돌림 뿔. 이걸 뿔로 그냥 준다고? 어렵다, 어려워. 스네골 탄성 플라스크. 독 없는 찐따들이나 표창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진짜 이 시드 기묘하네. 이거 뭐 잘 주는 거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잘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전략가만 나오면 바로 게임 터지는 건데, 그거는 절대 안 주면서. 아니, 또 발놀림뿔을 그냥 주지 않나? 또. 아씨, 모르겠다. 내가 욕심 부리고 있는 건가? 꼭 필요한 건 절대 안 주면서 사이드 메뉴는 잘 챙겨준. 제거되지 지금? 네, 64. 아, 근데 이거 전략가 없으면 결국에 말라 죽을 텐데. 말라 죽은 사일런트. 보스전에서는 또 몇 대 맞아가지고 능숙한 찌르기 저 데미지 안 나올 텐데.
제발. 대단원 그랜드 피날레 피날레. 취프 그랜드 피날레 내놔. 좋은 말로 할 때. 아, 잘못 썼어. 대단원은 없는 대단원인데. 약화 안 걸려있을 때 포션 써서 때릴 걸 그랬다. 근데 결국에 능지 코스트는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네. 얼마나 찔러대는 거야. 나 이것도 쓸 걸 그랬대. 예비 먼저 썼어야 했는데. 집 나간 붕대와 팅샤를 썼습니다. 아이 저놈의 타격 자꾸 탈출구에서 버릇 없이 튀어나오지 마라. 잡았다. 피날레 내놔요. 아이 근데 잔상도 좋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빈세장. 붕팅은 집을 나갔고 주판은 집에서 내쫓았고 주판 울어요. 너 같은 주판 필요 없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게. 가서. 이거 제거 안 되지 여기서. 여기랑 여기 둘이 제거할 수 있겠다. 돈 여기서 열심히 벌어서 가면은. 지금 75골드 되겠네. 충분히 되겠다. 충분하겠네요. 제가 멤버십을 예약받네요. 벤입니다는 집에서 혼자 녹음한 겁니다. 시그니처 옛날에 녹음했던 것들은 음질이 너무 안 좋아. 바꿀까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최신 버전 녹음할까? 슬치 전략가 파밍 빨리 해야 되는데 언제 나오냐.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어딜 보시는 겁니까?
열쇠 두장더 제거하면 깔끔해지겠죠. 근데 그러나 딜카드가 대단원이 아니라 능숙한 찌르기라는 게 치명적이다. 아는 제 녹음 못해요. 저거 뭔 소리인지 모르 저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저때 방송 해킹당한 거 아니야? 흉내도 못 내겠는데. 아. 저거 언제 낸 건지 모르시나요, 님들? 골프 1등 했을 때내 소린데. 술안 먹었고 맨정신입니다. 저 음원 추출하는 거는 술 먹고 했는데. 음원 자체는. 아, 또술 얘기하니까 이제 월간 중과로가 내일 모레구만. 허접색 시그니처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괜찮은 허접색 클립이 어디지? 트게더에 제보해주시면. 어떨까요? 맨날 허접색 거리긴 하는데 뭘 시그니처로 해야 되지? 과도자는 도구로 잡아야겠다. 근데 왜 독을 걸지 않았지? 집나간 전략가를 찾습니다. 보고 싶다. 내 전략가, 나의 작은 전략가. 저거 뭐냐? 갑자기 기억 안 나네. 대단원도 찾습니다. 아,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거 뭐 어떻게, 잠깐만. 아, 뭐 상점에서 나오겠지 뭐. 이렇게 열심히 파밍하는데 왜안 나올까? 계속 공회전만 하고 있고. 답답한데 이거.
여기서 집중이 나오면은 집는 게 맞을까? 집어야겠죠? 집중. 급유창 여기 있고요. 금속화. 18개월 구독자인데. 얘네들 정도야 잡겠죠. 아, 수환 그만 임마. 아니, 금속화가 8이야? 뭐야 저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능숙한 찌르기가 0코스트여야만 가능한 덱이라는 거. 뻥나서 한 대라도 맞으면 그때부터 개망함. 비참한 추억을 맞아. 이 사일런트는 어떤 최후를 맞이해야 하는가. 한 전투 내내 오릅니다. 아, 하루 종일 때리고 있네 이거를. 딴. 아, 약화. 돼지 같은 놈. 아니, 누 꺼져, 안 먹어. 닌두 낄 때, 안 낄 때 모르네. 그 전략가가 뭔가 하는 거 좀 줘봐라. 답답해 죽겠네. 이제 슬슬 손 아프다. 끝까지 안 나오는데 나 어떡하지?
제발. 제발, 나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제발. 제발, 진짜 제발. 제발, 님, 제발. 수리검 있으면은 깨긴 깰 거야. 강수험 같은 거 데려 갈까? 신성 어둠의 족쇄 성급함 성급함 각인데 이거? 아니다, 코스트 안 주는구나. 위풍? 에반데 위풍. 어족 들고 갈까? 광기 들고 갈까? 광기 들고 가면은 공회전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야, 뭐 강화지? 탈출구? 달팽이 색. 맞으면서 잡아야죠, 저에서. 실력 보셨습니까? 이게 제 실력입니다. 카드 게임에선 운이 실력이지. 달팽이 벌써 독에 절었죠? 야, 땀 그만 흘려. 달팽이 새. 땀을 많이 흘리는 달팽이. 수고램지. 아이고, 고개 들어갔네. 고개에 들어갔으면은 어쩔 수 없지.
아, 데카부터 잡을까? 능지로 잡아야지 뭐. 나중에 수리검으로 민첩 오르고 나면은 치질 방석 뭐야. 쉬었다 갑시다. 이거 어지러움 다 없어지면 더 빨리 돌아. 이제 대충 템플로 사봅시다. 아니 대단원 그 하나 주면 되냐? 그 뭘 반다고 나 어? 중수라. 근데 이제 나도 못 사. 근데 돈이 없어. 20원밖에 없어. 아, 안 떴어 다행이다. 떴으면 짜증났을 텐데. 이 똥개만 2008시간을 정장 여기서 들어올 포션이 없네. 도박해볼까? 고개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네, 뭐 수리검 있어서 어떻게 되겠지. 만든다. 이제 능숙하게 찌르지도 못함. 좀 덜 능숙함.
성동빈을 줬네요. 구르기? 필요하겠지. 아, 뭐 괜찮기도 하겠다. 구르기. 근데 괜히 말리지 않을까? 없어도 깨는 카드는 안 넣어도 된다. 아야야, 이거 왜 안 먹었냐? 잠깐만. 아씨.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거 왜 안 먹었지? 저거 먹었어야 했는데. 저거는 먹었어야 했어. 무력파 쓰는 덱. 진짜 숟가락 살인만들. 님들 저 밤새도록 이 짓거리가 될 것 같은데. 끝나면 깨워드려야. 어퓨 무마치 메이랄. 푸 사우던 열 레이얼. 이쯤 되면 심장이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뭐야 이게. 고만 때리고 이제 템플 올릴까?
메인딜 성동 계시를 소개합니다. 전략가 하나만 줬어도 이 꼴에서 안 나는 건데. 심장 네가 자초한 일이다. 그러게 전략가 하나 주고 끝냈어야지 마. 왜 일을 이렇게 만드냐. 심장 건강보다 체 건강을. 표창 없어도 깨는데 왜 집어요? 표창 대신에 뭐 먹었지? 스네코는 엘리트였나? 펜터? 펜터는 필요했잖아. 아닌가? 펜터 없어도 깼나? 창에서 맞았으니까 펜터 없었으면 지금. 근데 사실 포션만 잘 먹었으면은 저도 안 맞을 수 있는 거였는데. 힘드네 진짜. 심장쇠 그냥 나가면 되냐. 아 잠깐만 이제 3대1씩 들어온다. 아씨 다시 해야돼. 아 개빡친다. 아 님들 이거 탐플 그냥 탐플에다가 광기 박는게 낫겠는데. 아 졸라 귀찮아서 대충 했다가. 들어가네요 이거. 아 심장쇠 그냥 나가면 되냐 심장쇠. 이제 능숙한 체력이 망한다. 아까보다는 훨씬 쾌적하네.
능숙한 재력이 떡상. 점점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 지긋지긋하고. 아, 화상. 아, 나 뭐 1시간 30분 게임한 줄 알았는데 48분밖에 안 됐어. 나 아, 머리 아파. 심장 허접색. 허접 심장색. 와, 하이랜더. 아니, 이게 전략가 하나가 없어가지고 이 게임하면 신경질을 놉니다. 개똥겜. 심장이 진 게 아니라 내가 진 것 같은데. 이 전략가 하나를 안 줘서